자, 이번에 할 게임은 The Elevator라는 해외 인디 게임이라고 하고요. 한글 패치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설치했는데 어떤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저승 세계를 배경으로 한 엘리베이터 게임이라고 하네요. 일단 지금 이게 게임 화면인데 해상도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 이게 최선이고요. 네. 일단 지금 엘리베이터의 주인공이 탑승을 한 것 같고 탑승한 건지 아니면 밖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여기 일단 NPC가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손님. 엘리베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엘리베이터 안내원, 오늘 당신의 조수를 맡게 되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벽에 손을 가까이 대지 마시고 너무 많이 움직이지도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는 길에 입을지도 모르는 부상을 회사는 보상하지 않으니까요. 뭐야 이거? 뭐 다칠 수도 있는 건가? 조심해야 된대요. 예전에 기계에 끼어서 팔다리를 잃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예? 문 안 잡아주시나요? 썩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었죠. 청소하는데 비용이 꽤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서있기만 한다면 뭔가 잘못될 확률은 50%도 안 되니까요. 아니, 완벽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있는데 50%면은 그냥 뒤지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 아니야? 어? 자, 조급해하지 말아주세요, 손님. 아주 긴 여정이 될 테니까요. 이 기회에 서로에 대해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도착 지점에 도착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답니다. 그러니 일단은 긴장을 풀고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The Elevator. 지금 이제 시작인가 보네요. 이거 메인 화면인가 보네. 시작됐다. 아, DGT. 더가 아니고. 오케이. 선택지인가요? 꽤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점점점. 일단 주인공 여기 처음 온 상황일 거 아니야. 어리둥절 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갈 길 멀대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아니, 아직 멀었어? 네. 아니, 조급해 하진 않겠다마는 목적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 아직 멀었어? 아니, 갈 길이 너무 먼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며칠인지도 표시가 안 되고, 이거. 어? 점점점 해볼까? 그래, 나도 그냥 닥치고 있자. 마이너스 1층 뭐야?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저건 뭐임? 할아버지? 안녕하신가, 친구. 새치기는 안 돼. 잠자코 표나 뽑고 기다리라고. 저희는 2층을 대기실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여정을 견딜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남게 되죠. 저들은 여기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어쩌면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내요. 확실한 건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뿐이죠. 아주 많이 기다리고만 있어요. 요 친구,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잠깐, 난 뭘 기다리고 있던 거지? 지금 엄청 오래 기다려서 지금 뭘 기다렸는지도 까먹었나봐. 그 잘 늘어나는 고무 소년이 한 조각은 찾아냈던가? 이게 뭔 말이야? 잘 늘어나는 고무 소년이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을 찾아, 고무 소년이 한 조각을 찾아냈냐? 아니면 고무 소년이 한 조각? 아, 원피스? 이거 원피스 얘기야? 원피스. 원피스 팬이었나보네. 나 게임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거 원피스 얘기였어? 물론 이곳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엘리베이터 탈 수 없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엘리베이터? 그게 뭐지? 여튼 난 계속 기다릴 테니까 둘 다 좋은 하루 보내라고. 대기실에 이제 남은 사람인가봐. 오케이. 몇 분 남았대요. 아까 이야기를 좀 읽고 있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예요.
야 몰라 나 알고 있어 이거. 그지 그지 여기까지는 뭐 알고 있지. 하지만 토끼가 이제 잠을 자겠지? 그래 그래 대단한 이야기죠. 네. 어, 아, 이제 물어보네. 아, 뻔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화날 뻔.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자. 나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난 토끼야 거북이야? 나 뭔가 이렇게 빠르게 노력하는 타입, 이렇게 노력하다가 뭔가 안주하는 타입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천천히 계속 느긋하게, 느긋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 토끼라고요? 네. 토끼요? 완전 낙제생다운 발언이네요. 재능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존재인 거죠. 가엾은 영웅 같으니라고.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 층이라면 당신에게 흥미가 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층이 무슨 층일까? 어! 마이너스 13층 다 왔대. 뭐야 이 수술대는? 공장? 공장 뭐야? 공장은 우리 회사의 자랑이자 기쁨이랍니다. 보석, 인슐린, 화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곳에서 만들어요. 모두 이곳에 있죠. 회사의 모든 시스템도 자동화되어서 로봇이 모든 일을 처리하니 직원이 되는 것도 정말 쉬워요. 아까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 물어본 건 당신이 게을러 보여서였어요. 아마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현재 직원을 채용 중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시작하기엔 보수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관심 있으세요? 어? 뭐야 이거? 근데 뭐 이거 보여주면서 직원 할래? 하면 뭐야 이거 뭐 나 내 장기 적출하겠다는 거야 뭐 심장 간을 빼겠다는 거야 뭐야 어? 그냥 넘어가는 게 맞지? 아니 뭐 이렇게 좋은 거 보여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대 보여주고 직원 할래? 하면은 내가 온전히 직원이 될지 내 간만 어디 직원이 될지 모르잖아 그치? 오케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불안하네요. 저희 밑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단 말인가요? 안타깝네요. 어, 안 해. 공장 일은 당신에겐 어울리지 않을 것 같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직업도 있으니까요. 다음 행성지가 더 마음에 드실 것 같네요. 다음에 뭐가 나올까? 게임이라도 하나 하시겠어요? 이거, 슬롯머신 뭐야, 이거? 다른 슬롯머신과의 차이점이 궁금하신가요? 글쎄요 이건 무료랍니다.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해보아도 좋아요. 같은 번호를 3번 연속으로 맞춰야 우승이에요. 나머지 일은 제가 할테니 즐기기만 하세요. 한번 해볼까? 그냥 떠나기도 있고 뭐 플레이도 있네요. 뭐 이런건 해봐야지 뭐. 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지? 갑니다. 과연 3! 3! 어! 아! 아 3 3 4 다시 한번 3 5 아 아까 3 3이 좋았네. 뭔가 운은 좋았나보네. 1 3 3 이거 정말 뭐 나 걸릴 때까지 한다 이거. 어? 5 6 2 나 이거 걸릴 때까지 할 거야. 어? 2 2 아씨 까비 3 2 1 어? 3 2 1 뭐 없나요? 뭔가 연관성 있는 이.. 어? 1년 번호인데? 아 말씀드리는 거 잊었네요. 이 새 제품 이 새 시제품은 무료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승 가는 것도 절.. 어? 벌써 슬롯머신은 다 즐기신 건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 잠시 후에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네요. 애초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게임이었구만. 다 왔네요. 마이너스 23층. 저건 뭐야. 사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신 같은데 얼굴이? 완전 창백하네. 우리의 가장 똑똑하고 야망있는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죠.
공장과는 달리 자동화되어 있진 않지만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는답니다. 사무실의 직원들은 회사의 발전에 필수적인 인력들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제품이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있죠. 급여는 시간당 10만 달러? 10만 달러?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지? 10만 달러면? 시간, 시급이 10만 달러야? 10만 원도 아니고? 1억이야? 와... 어? 신참인 건가? 너도 꼭 들어오는 게 좋겠어. 내 밑에서 일하라는 말이야. 상대는 가르침을 대가로 당신의 수입 일부를 받게 될 거예요. 하루에 24억을 벌어. 그럼 이 친구는 대충? 어? 조수도 250명이 넘어? 야, 이 얼마 버는 거야 그럼? 어? 조수가 250명이 넘는데 수입도 조금 가져가는데. 아니 이거 완전 욕심쟁이구만. 아, CEO가 되고 싶나봐. 새 회사를 세워가지고. 손님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닥쳐, 엘리베이터 안내원. 너도 조만간 내 밑에서 일하게 될 거야. 너랑 그 멍청한 엘리베이터는 내 것이 될 테니까. 두고 보라고. 두고 보죠 뭐. 아니 뭐야. 아, 아니야. 나 여기서 일할래. 10만 달러래. 1억 1억. 1시간에. 어, 나도 24시간 일할 거야. 아니 이거 하루만 일하고 때려쳐도 24억인데 일하게 해달라. 자 그럼. 아니 수다 말고 아까 일할 거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건 어떤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점에 도착한 뒤로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테지만요. 뭐야 이거 떡밥이야? 도착하면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건가? 당신이 바로 저희가 찾던 그 사람이라고요. 전 50년 넘게 여기서 일해왔어요. 이 정도는 다 깨고 있죠. 저는 큰 잠재성을 지닌 사람을 보면 바로 정체를 알아볼 수 있어요. 당신을 위한 엘리베이터 안내원이거든요. 할 일은 꽤 잘하는 편이죠. 하긴 내가 좀 잠재성이 있긴 해. 시급 10만 달러가 뭐야? 어? 마이너스 69층. 뭐 이 층은 그냥 넘어. 왜? 왜 넘어가지? 아 그냥 가는 거야? 어 왜 말을 안 해줘? 아 더 이상하잖아. 어? 왜 내려가면 갑자기 웬 다다다다 거리고 있어. 뭐 뭔 다다다 왜 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뭔 뭐야. 아 죄송합니다. 노래가 신경 쓰이셨나요? 긴 여정이라 이따금씩 정신이 팔릴 때가 있거든요. 생각해보니 지금쯤이면 배가 고프시겠네요. 어? 풀코스 요리 서비스가 있대. 원하는 대로 준다고? 잠시만요. 메뉴판. 어? 메뉴판 준대. 뭐야 풀코스래매. 두부찌개 비프스튜 뭐냐 이거? 풀코스래매. 어? 뭐 그럴까? 역시 든든한 두부찌개가만 한 게 없지. 뭔 비프스튜야. 어? 음? 두부찌개지? 그지? 뜨끈뜨끈한 두부찌개 먹어야지. 응? 좋아요. 괜찮은 선택인데요? 그럼 이제 메인코스 요리는? 어? 다른 거 또 있어? 샐러드 폭찹? 어... 잠깐만 된장찌개 골랐는데. 아 그냥 오른쪽으로 갈걸 그랬나? 아 근데 샐러드... 아니 근데 이거 그 된장찌개 찹스테이크 이런 거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나 근데 샐러드 좋아해. 어 닥쳐 나 샐러드 먹을 거야. 어 디저트? 오케이 좋지. 나 개인적으로 나는 과일. 어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바나나가 마음에 안 들어. 바나나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미친 여기도 바나나 있었네? 하나는 보고 둘은 볼 줄 몰랐네. 이것도 바나나 있네. 아 근데 딸기가 없다. 딸기 좋아하는데. 아 그냥 아이스크림 뭐 같이 곁들인 거 먹을까? 하나는 좀 고급지게 먹자. 그지?
간다. 맛있게 먹었고요.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아주 맛있네. 동물성 음식이든 요리만 고르셨네요. 된장찌개, 샐러드. 동물성 음식? 뭐가 놀리는 거야 지금? 당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동물들이 죽어야만 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해. 샐러드가 새끼도 낳고 막 이러나? 된장찌개 두부가 살아 숨쉬나? 뭐가 어떤 게 도대체 동물이지? 응? 혹시 당신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생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는 부류였다면 그거 참 유감이네요. 하지만 당신 주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으시겠죠? 살아남기 위해서만 다른 생물을 먹는 거지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음식은 됐고 수다나 조금 더 하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럼 질문, 애완동물 있나요? 나 없어. 나만 없어. 나도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고 싶다. 없어. 그렇군요. 동물을 정말 아니, 나만 없다고. 저기요, 나만 없어의 의미 몰라? 나만 없어. 이러면은 나도 키우고 싶은데 없단 말이야. 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없어. 좋아하는데 없다고. 다음 질문이에요. 부금 갑자기 꺼졌어. 켜졌네? 당신이 굶주린 노인과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무인도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방금 풀코스 요리를 드신 당신에겐 사과 한 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사과를 노인에게 줄 건가요? 아니면 귀여운 강아지에게 줄 건가요? 이거는 내가... 잠깐만, 이거는 살면서 생각해본 적이 없네. 무인도에 내가 사과가 하나 있는데 걔한테 줄지, 노인에게 줄지, 아니면 내가 먹을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과 하나가 있어? 풀코스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살아야지. 사과 먹고 내가 사과 먹어. 그지? 사과 먹고 사과하자. 그게 낫다. 사과 먹고 사과... 아, 이거 참, 제가 사과를 먹었군요. 사과하겠습니다. 이게 노인에게 얘기하면 허허허, 이 젊은이가 좀 아는구만. 드립을 좀 아는구만. 이렇게 유쾌하게 넘어가지고 강아지는 뭐 이제 그냥 뭐 꽃게 같은 거 잡아다 주자. 그지? 무인도에 뭐 꽃게 하나 없겠어? 내가 먹을게요. 알겠어요. 다음 시나리오예요. 당신은 겨울에 고양이와 함께 산에 고립되었습니다. 이러다간 당신이 제일 먼저 죽겠네요. 고양이는 당신의 시체를 먹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죽음을 받아들일 텐가요? 아니면 당신의 귀여운 고양이를 죽이고 먹어치울... 이것도 살면서 생각해본 적이 없네. 내가 고양이가 같이 있는데... 근데 내가 키우는 고양이를 먹는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죽어서 고양이가 내 시체를 먹는다, 또 그렇게 이타적으로... 이거 좀 어렵네.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현실적으로 진짜 우리가 어디에 고립돼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근데 내가 먹는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정신이 좀 미쳐가지고 먹을 거에 더 기울이지 않을까? 그지? 나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제 내가 살고자. 그지? 근데 지금 이 게임에서 내가 인식이 벌써 쓰레기가 돼서 동물성 음식 먹지 않았는데 뭐 동물성 음식을 먹었느니 뭐 파렴치한 지금 벌써 사과 혼자 먹은 풀코스 먹고 사과까지 곁들여 먹은 거 되어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고양이를 먹는다까지가 맞지 않을까.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엘리베이터를 떠나는 데까지 당신의 혀를 내...
뭐지? 이 엘리베이터를 떠나는 데 걸어 혀를 내놓는다? 부금도 걸었어. 혀를? 근데 이 엘리베이터 썩 나쁘지 않은데? 내려가면서 풀코스 음식 줘. 뭐 직원 채용에 이제 일자리 창출도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아까 떡밥으로는 이제 도착하게 되면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고 싶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끝이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뭘로 할까? 일단 많은 걸로 한번 해보자. 혀를 줄까? 아니면 주지 말까? 노노? 아니야? 하긴 그지? 너무 극단적이야. 끝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갑자기 뜬금없이 앞에 안내원이 야, 너 엘리베이터 내릴 테니까 내리게 해줄 테니까 혀 가져와. 바로 오한마 막 저기 식칼 같은 거 챙겨가지고 막 썰으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아니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니라고 하겠지. 그지? 일단 아니. 이해합니다. 그래. 안 줘. 마이너스 250층. 아, 도착했네요. 2층은 뭐야 이거? 주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괴물들 뭐야? 이곳에 우리 직원들은 회사의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것도 직원이래. 아까 봐봐. 그럼 나 처음에 그 수술대에서 내렸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 저 녀석은 맛있어 보이는데? 지성을 갖고 있네? 고통스러워. 주방에 들어오지 않을래? 고통스럽다는데 내가 그거 듣고 들어가겠니? 아주 훌륭한 음식이 있단다. 나 방금 풀코스 먹었어. 고통스러워. 이 주방은 아주 훌륭하고, 자, 거짓말이 아니랍니다. 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고통스러워. 참, 아까 내가 먹은 음식조차도. 여기서? 딱한 입만이야. 아프지 않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손님은 주방에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부탁이니. 싫어! 안 내려! 야, 잠깐만. 이거 에반데? 아니, 나 아까 거기. 잠깐만. 나한테 선택지 줘야지. 왜냐면 얘가 잘못했어. 나 아까 거기 직원 시급 10만 달러 거기도, 스킵 당했는데 여기 강제로 내리는 건 에바야. 당신의 엘리베이터를 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비인간 생물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당신에게 꽂혔다. 모두 서로 뒤엉키며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괴물들은 당신을 베어 물려다가 서로를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도망가려 했지만 반쯤 먹힌 괴물들에게 잡아먹히기 시작했다. 뼈도 남기지 않고 잡아먹었다. 어째서인지 당신은 잃지 않았다. 육체는 남지 않았지만 당신은 당신 그대로였다. 잠에 빠져들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당신이 깨달은 건 몸이 다시 생겨났다는 것이었다. 다시 깨어났는데 배가 엄청 고프나 봐.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아, 나도 괴물이 돼버렸나 보네. 계속 배고파 하면서. 엔딩 5번이래.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엔딩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선택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아까 했던 거랑은 좀 반대로 넘어갈게요. 그 루트가 좀 이제 선택지에 따라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스킵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꽤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점점점. 점점점만 해볼까? 점점점? 이거 두개 있거든? 꽤 오래 걸린다. 그리고 점점점. 어디로 가는 거야는 아까 물어봤기 때문에 점점점 갈까? 점점점? 오케이. 서로 그냥 얘기도 하지만 또 점점점. 왜 이렇게 어색하지? 뭐야 이찬 공기. 도착했다. 그냥 점점점만 했어요. 예.
여기도 선택지 있던가? 여기 없지 않았나? 대기실? 근데 여기는 이제 넘기는 거잖아, 그치? 자, 이번에는 아까 토끼 했으니까 이번에 거북이 한번 해볼게요. 거북이. 거북이라 그거죠? 이야기에서 거북이를 마치 영웅처럼 보이도록 하니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거북이는 토끼만큼 나쁜 녀석이에요. 열심히 일하려 한다면 언제나 정상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겠죠. 자신을 다른 녀석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꼴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고요. 게다가 거북이는 토끼의 무능함을 이용해서 승리했어요. 사실 둘 다 말도 안 될 정도로 게으른 녀석인데 말이죠. 글쎄요, 토끼든 거북이든 중요하지 않겠죠. 어느 거나 나쁜 놈으로 해버리네. 그러니까 얘는 나를 싫어하나봐. 자, 공장에. 아, 근데 여기서 내려야 되나? 여기서 내리면 바로 선택지. 여기 한번 내려볼까? 그래, 빠른 엔딩 좋다, 그지? 어, 날 고용해줘. 그거 정말 기쁜데요. 자, 그럼 엘리베이터를 나와 새로운 직업을 손에 넣는 거예요. 최단 엔딩인가 보네, 그러면 이게? 이건 뭐지? 당신의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공장으로 향했다. 계약대로 당신의 일은 로봇이 모든 작업을 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수로 꽤 괜찮았지만 모든 생활비가 지출되어 공장을 떠날 수 없게 되었기에 그 많은 돈을 있어봤자 별 상관이 없었다. 그렇게 며칠, 몇 달, 몇 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날짜 감각은 희미해졌고 당신은 걱정할 것도 얻을 것도 할 것도 없게 되었다. 두뇌마저 흐물흐물해졌다고? 하루 종일 일하는 생각하지 않는 로봇 팔과 자신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마저 할 수 없게 되었다. 아, 그냥 이제 자기도 완전 로봇이 되어버렸네. 아, 로봇처럼 일하는 엔딩인가봐요. 엔딩 두 번째. 자, 좋습니다. 뭐 엔딩 지금 두 개 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직업 타셔서 예, 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혀를 내놓는 거,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 혀를 그냥 내주는 것까지만 한번 볼게요. 나머지 엔딩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고 저는 혀까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거기까지 그럼 다 똑같은 거 하고 혀까지 내려갈게요. 다른 선택지 말고 처음 선택지랑 똑같이 해가지고. 오케이? 자, 이제 지금 기존에 선택했던 것들에 전부 다 똑같이 했고 처음 초회차, 그 다음에 또 혀를 내놓으실 텐가요? 이거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것까지만 한번 볼게요. 만약에 혀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 뭐야, 이해합니다. 어? 뭐지? 2층은? 아니 뭐야, 아니 혀, 아니 뭐, 야, 그냥 질문이었어? 뭐지? 아, 설마 그 전에 선택지들이 중요했던 거지. 어? 어? 주방에 넘어, 주방 넘어가네? 혀 준다고 했는데? 전에 거 선택지 다 똑같이 했거든요? 혀 준다고 하니까 주방에 어울리지 않은데. 더 밑으로 내려가나봐. 오, 뭘까? 지금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법적으로 대답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지금은 절 믿으세요. 가장 어울리는 층을 찾아드릴 테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나랑 어울리는 곳에 이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 그럼 시급 10만 달러는 절대 죽어도 줄 생각이 없다, 이거네? 어? 마이너스 445층. 이곳에 오는 건 언제나 즐겁지가 않다니까요? 다 온 것 같네요. 뭐야 이거? 감옥? 일단 여기도 그냥 넘어가주세요. 여기 내가 내릴 때 아닌데요? 저희는 여기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초적인 인간들의 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주의해주세요. 뭐야, 니시시시. 그 여자의 거짓말은 절대 믿지마 이방인. 난 이곳의 진실을 알고 있어. 널 절대 내보내주지 않을 거야. 질릴 때까지 널 괴롭히겠지. 니시시시시.
2층은 감옥이 아니라 망가진 장난감을 두는 곳이야. 지금 떠나면 우리 같은 괴물이 되는 걸 피할 수 있어. 평범한 인간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행운이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래, 자리를 바꾸자. 어? 뭐지? 여기를 떠나라면서 왜 자리를 바꾸자 그래? 미친, 이거 무슨 헛소리하고 있니? 발로 차기 전에 내려. 거짓말, 죄다 거짓말이야. 날 믿어야 해, 이방인. 내가 겪은 일을 너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뭐야? 나 여기 내리면 탈출이라는 거야. 뭐야? 얘한테는 이게 뭐지? 윈윈? 니시시시시.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영원히 끝날 엘리베이터의 끝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너 갖고 노는 거다 뭐 버려진 장난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리 바꾸면 나 여기서 뭐해? 그냥 남아? 남아? 그래, 뭘 감옥에 바꿔? 어? 아직 내가 지금 기억 잃어버렸어. 초회차 때 기억 없어. 나 지금 얘한테 뭐 나쁜 감정 없어. 엘리베이터 안내원한테. 그치? 뭐야 이 미친놈은, 꺼져. 니시시시. 바보 같으니 저 여자의 진짜 정체를 보지 못한 거야? 뭐야? 어? 뭐임? 어? 갑자기 분위기 바뀌었는데? 당신이라면 이미 알아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지옥의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랍니다. 어떤 곳이 당신에게 가장 어울릴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정착지는 아주 특별해요. 당신에게도 아마 좀 낯익을걸요? 뭐야? 더 깊숙한 지옥? 마이너스 666 종착점에 왔어요. 아니 어쩌다 보니 엔딩 하나만 더 보려고 했다가 지금 어? 완전 나락을 가버렸네? 아니 뭐야,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맞아요, 지옥 그 자체랍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다른 모든 층도 지옥의 일부였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주 특별해요. 당신들이 기독교 속 지옥이나 영화 속 지옥 속이 지옥이라고 한 것과 같죠. 기본적으로 지옥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 상상하는 것들, 용암, 유황, 고통,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답니다. 2층은 일종의 VIP 라운지예요. 모든 귀빈들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지요. 아돌프, 월트, 김씨 가족, 잡스씨의 실패한 클론들까지도요. 모두가 여기 모여있어요. 당신이 이런 악마들의 모임에 합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럼 여기 내려야 돼? 어? 아니? 그래, 얘 이거 나왔다. 아니요? 당신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아까 혀까지 내준다 하지 않았어요? 심성이 착하신 것 같네요. 어? 당신은 엘리베이터를 나와 곧장 지옥으로 향했다. 그 즉시 피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 없어 계속해서 숨이 막혔다. 악마들은 당신이 보일 때마다 녹아내린 돌을 던져댔다. 다른 영혼들은 이 지옥에서나 만날 수 있을 법한 끔찍한 이들이었기에 당신은 그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당신의 죽음을 애도했던가? 당신에게 진짜 친구는 있던가? 이런 끔찍한 운명을 맞을 정도로 역겨운 당신이었다면 모두 당신의 죽음을 보고 안도했었으리라. 야, 엔딩 일곱 번째래. 와, 이거 엔딩 엄청 많나 보네. 일단 지금 지옥 엔딩이었네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그 니시시시가 좀 그리워지네요. 예. 그 녀석이 아니었다면 좀 더 편한 지옥에 갈 수 있었을지도. 오케이, 좋습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괜찮아. 진짜 마지막으로 그 니시시시랑 자리 바꾸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초회차랑 똑같이 아까랑 다시 거기까지 선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 엔딩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리 바꾼다, 니시시시 믿는다, 그지? 겁먹었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어?
알겠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면요. 자, 우리 직원과 자리를 바꿔주시죠. 무슨 엔딩일까? 당신이 엘리베이터를 떠나 남자와 자리를 바꾸었다. 감옥에 들어서자마자 기형적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아, 이 예쁜 눈 좀 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유감이겠는걸?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뒤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이 손 좀 봐. 정말 깨끗해. 왜 나는 너 같은 손이 없지? 그 말을 들은 뒤 손에서 감각이 삭... 정말 멋진 코네. 냄새도 잘 맡겠어. 발이 정말 멋지구나. 하하하, 신참 좀 봐. 별로 똑똑하진 않은가 보네. 뭐야. 다 뺏겼어? 아, 니시시시도 그냥 쓰레기였네. 아, 자, 니시시시 엔딩 6까지 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니시시시는 마냥 쓰레기는 아니야. 그 종착지에 내려갔다면 더 끔찍한 고통이었잖아, 그치? 그래, 차라리 그냥 이제 뭐 코 뺏기고 뭐 손 뺏기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치? 좋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나머지 엔딩은 여러분들이 진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모든 선택지를 착하게 했을 때 과연 환생할 수 있을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마지막. 그냥 웬만하면 선택지 그냥 다 착하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음식도 그냥 이제 다 과일류만 먹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이 선택지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는 상관없겠지? 그냥 뭐 바로 첫 층 보여주고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중요한가? 이거 뭐 해야 되지? 아, 그냥 과묵하게 그냥 뭐 이제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 불만 뭐 의구심 갖지 말고 그냥 점점점 이거 같은데? 점점점? 재촉하지 말고. 여기도 넘기고. 그러면은 여기는 뭘로 할까? 난 거북이야, 난 토끼야. 근데 이건 뭐가 착한지 모르는데? 그냥 거북이야?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 따라가자. 근데 얘가 뭐 그건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 거북이가 나을지도? 그치? 그래, 뭐 얘 생각일 뿐이니까. 자, 공장에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아, 그냥 넘어갈래. 그냥 넘어갈래. 룰렛도 하지마. 룰렛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래, 이거 도박 같은 것도 하지마. 바로 그냥 떠나고요. 여기는 어차피 안 내리지 않을까? 여기 그냥 넘어가던데? 여기 기존의 선택지 좀 다르게 해가지고 내리게 될지도 몰라, 그지? 아, 그냥 여기도 넘어가네. 10만 달러는 무조건 안 주네. 어? 에, 여기가 천국이었는데. 사실 저기가 천국일지도. 그럼 여기는 이거 다 그거 골라야 되나? 그럼 여기도 이제 그 된장찌개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안 고르고 그냥 이제 식물 이런 것들만 다 하는 게 낫겠지? 그지? 두부찌개 그 다음에 샐러드 그 다음에 과일. 과연 뭘까? 어? 그냥 넘어가네? 뭐 이제 뭐 동물 음식 이런 거 안 나와. 애완동물 그냥 있다고 할게요. 착취한다고? 근데 여기는 잠깐만, 여기 착한 선택지가 있나? 이거 착한 선택지가 있어? 누구한테 줘? 이거는?
걔가 걔 줄까 걔? 노인? 노인? 알겠어요. 다음 시나리오예요. 그래, 죽음을 받아들인다. 혀. 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줘야 되나, 혀? 혀 줘? 그래, 혀 주자. 다 내줘. 여기 넘어가 주겠지? 넘어가고요. 이제 니시시시 나오지? 니시시시. 엘리베이터 남는다. 꺼져 니시시시. 똑같은 엔딩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근데 마지막에 얘가 그 뜸을 좀 들었던 데가 있어. 당신은 이곳에 뭐 어울릴 뭐 이런 좀 뭔가 이제 자격이 있다고. 제가 심판할 목이죠. 제 생각엔 오케이, 지옥 넘어갔어. 지옥 넘어갔다. 사실 당신이 2층에 있는 자들보단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역겨울 정도예요. 지옥 밑바닥까지 전속력으로 가고 있답니다? 뭐야? 에? 나 웬만하면 좀 착하게 한 것 같은데? 날아가는 거야? 다 왔어요. 뭐야? 0층? 지옥의 마지막 층이래. 뭐야? 지구? 이 문은 무엇보다도 최악인 결과로 이어진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 그 끔찍한 세상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더 끔찍한 지옥이다 뭐 이런 일리가 없지 않아 있긴 해? 뭐야 이거? 냄새나는 애기야? 80년쯤 뒤에나 보자. 바이바이. 엔딩 8. 이게 진짜 진엔딩인가 보네. 환생. 자, 이제 뭐 어쩌다 보니 환생까지 해버렸는데 그 나머지 엔딩은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예, 아시겠죠? 이제 난 환생까지 했으니까 이제 진짜 갑니다. 오케이, 좋아요.